그래서 저 또한 형들에게 받은 이 사랑을 가까운 미래가 될지 먼 훗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랑스러운 저의 후배에게 혹은 프로그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제가 성냥이 되어 누군가의 초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형님들이 했던 것처럼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무대를 깨워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자 산을 타는 일이 불가피하네요. 그 중에 저와 어제 녹화도 하셔서 잠도 한숨 못 주무셨는데 지금 막 악상이 막 떠오르는데? 일단 그 신청곡은 정하셨어요? 네. 아까 그거? 그리움만 쌓이네. 네. 오늘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문자를 하시는 거예요? 메모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 시선이 제대로 떠올랐는데 만족스러워지. 땡땡! 땡땡! 짱구래. 짱구래. 이게 막 순간적으로 글이 나가니까 막 나가네 이렇게. 우와. 어, 길게. 지금 막 그냥 지금. 방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유연석 씨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그리움만 쌓이네. 강호동입니다.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이것이 카리스마라 생각하는 단순하고 이 어설픈 형을 강자의 등목, 너그러움으로 이해해 주길 바래. 오늘 폭포 특집만 봐도 그래. 반칙 배신하는 형은 설정이 아니라 실제 내 자신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더 멋진 형을 만났더라면 동생들이 더 훌륭한 방송인이 되지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 하지만 동생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라 했던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 동생들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설악산에서 그리움만 쌓이네. 그대로 보내시면 되겠는데. 안 돼. 퍼펙트. 어? 진짜 인정? 야, 이거 내가 돈 안 받고 혼자서? 오늘 왜 호동이 형이 미션을 하다가 배신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끊임없는 예능에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예능인이 배신을 하자고 예능인이 반칙을 하지 않는 것은 형의 정의는 직무유기야. 아, 큰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곰곰이 오늘 여기 오면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예능이라는 게 가수한테도 배우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도 들어왔을 때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옛날에 엑스맨 여고식스 나갈 때는 와 진짜 매번 처음 하는 얘기 전 진짜 도망치고 싶었다니까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고 아 막 그 댄스 신고식 끝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번도 예능을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 머리 진짜 스트레스로 여기 막 진짜 탈모를 뻔했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 예능인데 매주 춤을 준비해갔어. 어이없죠. 예능 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박 2일에 합류하면서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아이고 너 일로와! 저 친하니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형들이 어우 우리 막내 잘한다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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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목 조심해 계단을 할 때. 네 몸이 네 몸이니? 너 같이 또 콧물이다. 승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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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팬들이 저렇게 악용을 자처 희생을 하고 항상 상황을 만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솔직하게 저는 사실 하기 힘든 건데 항상 형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작은 뭐 조금의 좋은 행동 혹은 보통의 행동들이 되게 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좀 돋보일 수 있게 그걸 몇 년 더 처음에 자리 잡을 때 형들이 보내주지 않아요. 일단 이수근 수근이 예전에 그 우리 내 마음이란데 네 마음은 어떠니 해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 글 쓰고 있는데 봤어요 방금? 다 완전히 팍 눈을 팍 눈을 쉽지 않아. 오랜만에 그 슬라이드 저기 예전에 막 저기 중학교 때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연애 편지 쓰고 그럴 때 학생 좀 잘 썼는데 오늘 또 강원도 동해 강원도 형들이 옆에서 항상 우리 막내 잘한다 승기야 고생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최고다 잘했다 좋은 최고다 이런 말들 덕분에 제가 했던 것들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빌어 글로나마 5년 동안 함께한 우리 형님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들을 만난 건 제 행운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면 좋아할 만한 노래가 뭐 있을까? 할머니, 손주가 직접 만든 노래가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160. 신청곡이 좀 별로면 이게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쓰시고. 나 그래서 아까 전에 몇 개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나중에 그냥 딱 하나로 생각된 거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
안녕하세요, 유영석 씨. 저는 최근에 가장 늦게 1박 2일 멤버가 된 오태우입니다. 말하신 것처럼 오늘 처음 1박을 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표현 못하는 저의 마음을 방송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동이요. 제가 합류하기 전에도 팬이었지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정말 큰형 같고 강한 외모와는 다른 따뜻한 마음, 너무 성장한 감성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형과 장난치는 다른 동생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형을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남자로서요. 처음 세우던 자리로 들어온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9명까지인데 이거 1분 정도. 그치? 너무 길다, 그치? 괜찮은데요? 내용은 되게 한국인 있어요. 어떻게 줄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썼는데 채택도 안 되면 이게 뭐야? 그걸 쓸까? 유영석님에게 형, 이거 꼭 뽑아줘. 안 뽑아주면 나 다시는 그 라디오 듣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시작인데 1분이 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한 것보다. 해봐요. 영석이 형님의 한 팬이자 바무리즌 그대의 한 애청자 은지원입니다. 영석이 형님, 제가 아는 영석이 형님과는 참 많이 다른 영석이 형님. 형님은 참 천사 같으세요. 남의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아는 나영석 일명 나피디란 분은 남에게 고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번 순 썼다가 지웠다가 이만큼을 내가. 그럼 12시까지 보내야 되는 거잖아. 아니요, 지금 한 3분부터는 이제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치? 반까지는 사연을 보내셔야 사연을 검토를 해야 돼요. 앞머리를 드라이해주며 또 롤러 말아가며 주인과 같은 느낌이 있는 기회가 없던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때문에 선합니다. 살펴보면 우리 자, 전송했다. 예. 이거 나왔어. 했어요. 그 다음 전송한다. 샵 106에 수신에 샵. 샵을 찾으세요. 기호 중에. 어디입니까? 기호. 샵 있다. 이거. 네. 샵. 숫자. 내 테너스 처음 해본 되는 거 지금. 전송하면 그게 가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좋네, 이 기능이. 야, 이름도 복잡하네. 나는 이런 일들이 몰라. 여러분들 말고 또 열심히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1박 2일 멤버들인데요. 지금 사연과 게시판, 뭐 콩, 문자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DJ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계속 좋은 사연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저장. 손이 지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든 지금 KBS 라디오 국민을 교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하신 거잖아요. 아,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 콩 이거 붙잡는데. 뭐 답글이 달렸는데? 오! 댓글이 1등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빚값 풀 수 있을지! 내가 진짜서 문 열어! 우와. 우와. 댓글. 되게 다 감동적으로 썼구나. 우리는 재밌고,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마지막에 재밌고. 이게 다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의 만남이 계속 아름답게 지속되기를 기도할게.
제 신청곡은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지연아. 아, 아직 기다리는 일 만나봤네요. 이렇게 채택가느냐 내게 나오는 게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개시판으로는 김정민 씨가 올려주셨는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공개시판으로는 김정민 씨가 올려주셨는데 역시 예상대로 별로 질 좋지 않은 문장이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초등학생을 반복해 하는 그런 문장으로 저를 어이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글을 엄청 악플랑일까요? 아니 나한테 그러지도 않아. 악플랑일까봐. 형 동화는 아니에요.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강승이. 아니 강승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외로운 마음을 멤버들에게 전하는 거고 내 마음 전하는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내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몇 시에 발표한다 그랬지? 11시 이게 꼭 그 학교 시험 볼 때 시험지 걷어가는 그런 기분 있잖아. 떨린다 이거 괜히 또 이게 사람이 진심을 이렇게 적으니까 또 진짜니까 이제 이게 또 이게 욕심 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개그맨 시험 보고 발표 기다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여기서 잠깐. 안돼 잠깐. 자, 유연석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9분 14초를 지났는데요. 콩으로 1박 2일의 멤버인 김종민 씨가 종민입니다. 청취자가 왕입니다. 영상으로 빨리 와주세요. 요즘 잘 쓰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럼 웃었대. 근데 기대 많이 했는데, 의외성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요금 기회를 충분히 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오늘 사연을 보내고 한 분만 이제 딱 채택이 되는 그런 좀 순간이 있잖아요. 1박 2일 멤버들의 사연은 저희 그 제작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강호동 씨, 엄태웅 씨, 이수근 씨, 은주원 씨, 김종민 씨, 이승기 씨. 당첨이 되든 뭐 안 되든 한 분만을 뽑아야 되는 건 또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야? 아니지? 떨린다. 이거 이제 발견한 거야?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박 2일의 이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박 2일의 이승기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했고 결혼해 줄래 잘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곡이 참 좋네요. 오늘은 1박 2일 촬영날입니다. 1박 2일의 이승기입니다.
결혼해 줄래?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박 2일의 이승기입니다. 먼저 1부에 나왔던 1박 2일의 이승기입니다. 먼저 1부에 나왔던 결혼해 줄래? 잘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곡이 참 좋네요. 오늘은 1박 2일 촬영날입니다. 아침에는 분명 여의도였는데 눈 떠보니 제주도를 거쳐 어느덧 강원도 동해의 한 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호동, 수근, 종민이 한 팀으로 끈끈한 의리를 자랑하면서 출발했는데 도중에 호동이 형과 종민이 형이 수근이 형을 배신을 했나 봐요. 그런데 호동이 형 본인이 하시고도 찝찝하고 미안했는지 하루 종일 예능에서 정직한 이미지와 착한 행동만 하는 것은 예능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짠해졌습니다. 형들의 예능을 위한 악역 자처 및 우기기 등등이 어쩌면 프로그램을 위한 혹은 후배를 위한 마음이 아닐까, 또 그것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제가 아닐까 하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제 위치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조금만 잘해도 형들이 옆에서 항상 아유 우리 막내 잘한다, 승기야 고생했다, 최고다 이런 말들 덕분에 제가 했던 것들에 비해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빌어 글로나마 5년 동안 함께한 우리 형님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형들을 만난 건 제 행운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형들에게 받은 이 사랑을 가까운 미래가 될지 먼 훗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랑스러운 저의 후배에게 혹은 프로그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제가 성냥이 되어 누군가의 초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형님들이 했던 것처럼 멋지게 해나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무섭게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자 산을 타는 일이 불가피하네요. 그 중에 저와 어제 녹화도 하셔서 잠도 한숨 못 주무셨는데 가장 최고 난이도 코스에 호동이 형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오늘의 신청곡은 용기 잃지 말고 산 힘차게 타시라고, 제가 평소 즐겨 듣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을 신청합니다. 우와, 상대가 안 되네. 이승기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행 중에 라디오 좀 자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들을 거예요. 다시는 안 들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유영석 안티입니다. 잘 썼네 승기. 잘 썼다. 야 역시 학생 회장 했던 그 글솜씨야. 뭐라도 주세요. 다른 분들이 뭐라 안 하세요? 아, 다 저한테 웃긴 놈이라고.
내가 잤다. 정말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짜임새도 좋고 승기에 또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 채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우리가 지금 일단 네. 이승기 씨 사연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예. 해외 여행권을 획득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혜택이 있죠. 예. 동반 1인 선택권. 예. 이승훈 씨에게 현장 문자가 왔네요. 같이 여행 가게 돼서 정말 영광이야 승기야. 사랑해. 아직 결정받은 건데 말이죠. 벌써 그러네요. 아, 막간에 쇼 한번 할까요? 이승기의 잠 못 드는 밤에. 자, 1박 2일의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테의 리더이자 언니 왜 이렇게 웃기냐? 신지 누나 아니었나? 신지 누나 아니었어? 어떻게 더 후기 멤버가 리더가 됐지? 저는 코요테의 리더이자 1박 2일의 멤버 33살의 가수 김종민입니다. 영석이 형 반가워요. 저희 어릴 적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뛰어내렸죠. 그럴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집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날 다리도 다치고 턱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나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꿈이 공포로 다가오고 무서워졌어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던 하늘을 나는 꿈이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네, 1박 1 김종민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께서는 일단 치료를 좀 받으셨고 그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요. 다치고 말아 어릴 때 아픔이 있다는 그 피해 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생겼다는 이런 식의 전개는 가까운 전문의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다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뭐 이분 사연께서는 가장 쇼킹했던 코요테 리더인 걸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서울의 사진은 네. 코요테 리더. 자, 코요테 리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결됐어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시라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계산에 사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니 김종민 씨, 제가 아는 김종민 씨랑 굉장히 이름이 똑같은 분이 하나 있는데 코요테 예. 리더 혹시 김종민 씨 맞으신가요? 예, 맞는데 혹시 이승기 씨 맞으세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많아 보여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도 표현 못했다는 얘기가 조금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어렸을 적 꿈이 하늘을 나는 거였다고 그러는데. 아 진짜입니까? 예,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날려고 위에서 떨어졌어요. 예. 근데 자꾸 다치는 거예요. 아, 그때 혹시 머리를 다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머리 다쳤어요! 사은품은 보내주시죠, 사은품! 사은품이요? 예. 아, 사은품으로 저기 등산 한 시간 보내드릴게요. 예, 등산 한 시간 보내드릴 테니까 한 시간 바짝 하시고 내려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기야! 야, 너 글 진짜 잘 쓰더라. 아, 진짜? 부러워. 아, 야, 이건 좀 많이 부러워하는 빛인데? 진짜 잘 쓰더라. 아,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 글을 좀 오래 썼어요. 이거 한 시간 쓴 거예요, 글을.
나 6시간 쓴 것 같은데? 아, 이게 6시간 쓴 글이에요? 아, 한 줄에 40분씩 쓰셨군요. 그리고 그때 쓴 건데. 네. 근데 사연 진짜 너무너무 따뜻해서 쓴 게,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아, 그래, 보고 싶다. 예, 주무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니까. 잘했냐. 잘했냐?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계시고 보고 계시는 코너 제목이 뭐였죠?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잠 못 드는 그대에게 자, 이제 한 명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스케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간절하게 가고 싶은 사람을 일단 채택을 하는 게 우선 순위인 것 같은데 진짜 해외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잘 해외 기내식을 잘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갈 동반 1위를 수근이 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예. 못다 이룬 사랑이 이루어지는 감내도 못다 이루는 사랑나이 이승우 씨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이승우 씨 당첨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입니까? 예. 해외 여행권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해외 여행권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저 하나 갑니까? 저 갑니까 확실히? 예, 갈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출발을 다시 가보자. 이해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주황산 국립공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날 찾아가네. 아리카는 길 자체가 오르막보단 평지로 이루어져서 가볍게 트레킹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네, 부담스럽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밑에서 한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아이들 유모차 끌고도 이렇게 올라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차가 원래 여긴 다니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허락해주는 차가 이제 유모차 어머니. 와, 좋다. 오, 밑에 봐봐.
이야. 이게 다 붙어서 온 거야, 그냥. 용 한 마리 나오겠는데? 우리가 갔던 산은 이렇게 정비돼 있지 않고 약간 야산이었죠, 야생산. 근데 여기 진짜로 걷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곳곳에 폭포네, 그냥 이렇게 미니 폭포. 오, 진짜 대박이다. 어, 막 주문 걸면 뭐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진짜 완전 신기하다. 많이 그 다녀갔을 텐데 비슷합니다. 예, 자 비슷한 이름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것도 비슷대에 대한 유래를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화성대에서 신선이 계시다가 이거 비슷대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신선이 정말 하늘로 올라갈 만큼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이거 약수인가 보다. 이게 되게 그 잎이랑 그 대나무 내려오면서 산 맛이 난다, 먹어봐야지. 야, 손에 생각나는 냄새인가? 어, 이제 보릴 폭포를 올라가는데요. 여기 쌍계사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1시간 반,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더워서 걱정했었는데 이 나무 숲이 너무 무거워서 시원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1박 2일.
직접 하는 건가? 다 직접 재배한 채소랑. 야, 이. 와, 고추튀김 같다, 고추튀김. 고추튀김 전만 하지 않아? 고추가? 와, 잘 먹겠습니다. 혼자 뭐 먹으니까 이상하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 매미 소리, 물소리, 새소리 다 복합적으로 한 번에 들리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요. 좋아.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사람이 있고요. 낙석주의. 낙석주의. 여러분들이 이기주의입니까? 낙석주의입니까? 주황. 주황개그. 어, 왜 집이 있지? 헐토로 만든 집이네.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에요. 아홉 개 하셨습니다. 이런 진짜 자연의 위대함을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을 모를 것 같아요. 직접 오지 않고서는 설악산의 대천봉을 모르고, 네? 주황산의 이런 것들 다 모를 것 같아요. 직접 가보고 느끼고 땀을 흘려봐야 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눈을 뜨며 어느새 다 몰래 잠들 수 새처럼 하늘과 빛날 수 있던 깊어진. 와, 이런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민분들이 이 국립공원에 오셔서 사실 저부터도 이렇게 계곡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런 걸 자제하시고, 그죠? 서로 약속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지금 뭐 계곡물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너무 아름답네, 진짜. 부타산 삼화사. 아까 여기 한글로 써 있더라고. 와, 아니 여기 진짜 산이 너무 다르다 좀. 아니 원래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절벽이나 돌로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산들이 많은데. 저것도 폭포죠? 우와. 저건 뭐예요? 무슨 폭포예요? 지금 산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구나. 청옥산하고 산천산하고. 아, 녹음 죽인다 진짜. 야, 여기서부터 어쩐지 산림욕 구간이네. 자, 목욕할게요. 이 산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도 오기 상당히 편한 산인 것 같아요.
이러네. 위로 해야 되네. 이야, 자연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독님, 저 지금 배경이 지게 그림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영화입니까? 와.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람지야, 람지야, 너 나란 줄 알아? 도토리 찾으러 가는 길이야? 람지야, 이리 와봐. 람지야, 람지야, 아, 쑥스러워. 아이, 사이스스러워, 사이스스러워. 그래, 여기서 놀고 있어. 형, 정답 폭포 갔다 올게. 여기 있어. 잘 갔다 올게. 자, 방해하지 마시고 갑시다. 아, 힘듭니다. 여기가 천당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랍니다. 천당 폭포가 다를 게 없다. 수고했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강호동 씨 가시면 안 돼요. 강찬희 감독님 같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와. 멋있는데 거기 뿌리폭포는 진짜 멋있겠다. 북산 6.5km 뿌리폭포 2.3km 2.3km 오르막길로 이제 아, 길이 진짜 좀 박하구나. 아침 먹고기 잘했다. 총지렘에 지렘이 쭉 총지렘 올라갈수록 좋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라갈수록 힘이 다 빠져서 야, 이번 1박 2일 진짜 좀 별일이네. 야, 좋았다가 기뻤다가 설펐다가 울었다가 비 왔다가 좋았다가 구름 꼈다가 햇빛 쨍쨍했다가 소나기 내렸다가 그냥 다 있다 인생이. 와, 그야말로 협곡이 따라옵니다. 이 협곡 사이로 저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뚜껑이 같아. 뚜껑이, 복뚜껑이. 여기 보입니까? 바위, 복뚜껑이 바위. 이것도 폭포잖아. 네, 폭포 한 9200번 정도 많이 쳐온 게 폭포 중에 9284번 폭포.
여러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물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의 졸졸 흐르는 소리와 다르게 뭔가 웅장하게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나 있거든요. 바로 그 기다렸던 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주황산 국립공원이 자랑하는 제1폭포 넘버1폭포,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산수와 제1폭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됐구나. 작은 폭포가 위에서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게 또 줄기로 내려와서 4단 폭포, 4단 폭포. 저 위에서 줄기 내려와서 폭포가 하나 있고요. 또 내려와서 2단. 여기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저쪽으로 쭉 이어지는. 참 눈으로 보는 움직이는 자연 최고의 산수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와. 많이 봤, 많이 보셨죠? 범죄정선이 불랑산 가는 길에 그렸다는. 그림 사람이 경제 정선이고 경제? 경제가 호구 정선. 정선? 경제 정선? 네. 굉장히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철원에 낙찰돼가지고 철원 뒤에도 실리고 철원에 있는 서울역 폭포.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조금만 시간만 내시면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산부양 폭포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오케이. 자, 용수 폭포, 쌍폭포, 1km, 1km. 머네. 아, 근데 정말 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산 탄다는 느낌보다는 아, 뭐라 그래, 산림욕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등산로도 있는, 거기도 또 계곡도 있고. 아,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산인 거죠. 이게 연산이야 진짜. 어? 아, 여기가? 이야. 오! 이야. 이야. 아, 진짜 코스가. 산대가 내려와서 물에 들어가. 아, 이게 포도 차이구나. 우리 저번에 그 담배도 갔을 때 하늘다리에서 보여줬던 그, 아, 그런 느낌이네. 그러면 먼저 올라가서 내가 손을 없애가지고 옷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석탱이랑 나랑 둘이 나와서 옷을 가져가야 돼.
도대체 얼마나 멋있길래. 산에 내 생각에는, 아니 나 내 경우에는 산을 찾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 복잡하고 그럴 때 아 좀 이렇게 싹 떨쳐버리고 그러고 싶은데도 되게 힘들잖아. 그게 계속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근데 어쨌든 산에 오르면서 몸이 힘들면 자연히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좋은 것 같아. 힘이 들어도. 산이 자랑하는 오령폭포 연못이 다섯 개 있다 해서 오령폭포입니다. 폭포는 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아니고 기가 뚫리고 코가 뚫립니다. 경치가 대박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네요. 아치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 빵 끝에! 영화처럼 천국 같은 풍경들로 흐르는 바람 따라 날 떠난다. 미치도록 아름다운 그 세상 속에 도착하는 곳은 제 2폭포 되겠습니다. 2폭포 약간 작으면서도 아기 폭포 같은 예, 느낌 있는 2폭포입니다. 아, 저 우리 산 한번 꺾어 내려오네요. 자, 여러분 아주 작지만 신비로운 2단 꺾기 폭포입니다. 자, 2폭포를 자 소개합니다. 그죠? 수십 년 동안 떨어지면서 바위에 구멍이 나서 거기에 그죠? 한번 보이고 그 물이 또 밑으로 내려오고. 소화 넣을까? 뭐라고? 어? 네, 저 은전씨 잠깐 저기 이거요? 와 이거는 진짜 이 길을 가다가 정말 큰 혜택이다. 야 드디어 1박 2일 폭포 특집 삼부연 폭포를 소개합니다. 물살이 이렇게 보면은 세 번 이렇게 꺾인대요. 그래서 삼부역 폭포예요. 아, 여기, 여기는 이제 첫길인데 터널에서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이 폭포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가까이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폭포가 아까 그 봤던 그림, 그 삼부연 폭포, 겸재 정선이 그렸다는 그 그림 그대로. 와. 야, 진짜 그림 같아, 그림. 안개라 이렇게. 막 너무 시원해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이 삼부연 폭포가 서울에서 이 멀지도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그냥 심심하면 더위를 식힐 겸 그냥 운전하시는 길에 이 폭포 한번 딱 보시면은 뭐 차 안에서 에어컨 틀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나 폭포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예, 저는 이제 괴산 수호폭포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이제 걸어서 1분이에요. 아, 너무 재밌었는데. 오, 이거 뭐지 이게? 오, 이거? 오, 저기! 오, 저기! 와! 오! 아, 장난이다. 서울에서 딱 2시간! 충청부터 괴산의 자랑! 수록폭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주도 정막폭포처럼 이 물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거든요. 와, 너무 시원해요. Think you own whatever land you land on. Earth is just a dead thing you can claim. But I know every rock and tree and creature has a life, has a spirit. 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던 그 못된 마음들하고 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죄를 다 씻어 나가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밖에 거리가 아니니까 시청자분들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꼭 이 광경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놀러 오세요! 폭포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맞죠? 세영 씨는 한 10분, 15분 걸리면 되겠다. 아, 좋아요? 폭포가 지금 물이 최고 좋던데? 아, 지금 물량이 우리가 자주 오는데. 야, 얼마나 멋있길래 저렇게 막 멋있다 막 그랬어? 내려오신 분들마다 오늘 마지막 동산 것 같은데? 오. 네, 여기 마지막 동산. 야, 뭐든지 진짜 제일 절정 끝에는 힘드네.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국에 와 계신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숨어 계시는 외계인 여러분, 지리산에 숨어 있는 불을 폭포를 소개합니다!
서로 힘들어하면서 그때 얼마나 멋있는 게 있길래 우리가 선생님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왔는데 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 와 60m 역시 자연이라는 게 매번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보상을 다 해주는 거 우리 폭포 역시 보답을 해주는 그런 진짜로 멋진 폭포입니다. 좋은 거 같아. 이 쌍폭포의 뷰. 쌍바 아니야, 쌍바. 쌍바람. 쌍폭포 바람, 쌍바.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름답고 청량하고 정말 풍성한 숲이 있는 두타산 쌍폭포를 소개합니다. 4D가 된다면 이 바람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양갈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쌍폭포인 것 같고요. 뭐 보시다시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에어컨에 쌍폭포 바람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두타산 쌍폭포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시는 길도 너무 좋고 뭔가 엄청난 보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폭포입니다. 쌍폭포. 아니 캐스트랩 폭포지 폭포 좋은 거 표현해야 돼. 두 개나. 시청자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폭포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전국에 흩어 계신 우리 지원이 형, 태웅이 형, 수근이 형, 종민이 형 모두 또 멋진 폭포를 선물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고난이도였던 천당 폭포로 가신 우리 호동이 형님 지금 천당에 가 계시질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한국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리는 두타산 쌍폭포와 용추폭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멋진 폭포로 놀러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쌍폭포를 만나기 위해서는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심히 따라오세요. 계단 미끄러우니까요. 아이는 손잡고 따라오세요. 여기는 쌍폭포. 이제 넘버원, 투, 쓰리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데 보는 분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폭포는 좀 뻥 뚫려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쪽 폭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주황산이 자랑하는 제 3폭포를 소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황산이 자랑하는 제 1폭포, 제 2폭포, 제 3폭포까지 정말 한 포기에 아름다운 산수화가 있는 청송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으로 놀러
160km를 끌어서 끌어서 양폭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과 양이 있는 폭포인데요. 이게 양폭포고요. 지금 안쪽이 음폭포가 있는데 그게 출입금지구역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락스락 자라가는 힘찬 양폭포를 공개합니다. 기적처럼 우리 지체이다 무대의 지체이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방까지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기운 좋은 바람 받으세요. 이제 여기서 저희들은 100m만 올라가게 되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 설악산의 명소 천당 폭포에 저희들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천당 폭포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강원도 설악산 전북도 천당 폭포를 공개합니다. 어딘데요? 이 정식 명칭이 직탄폭포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소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어디가? 자세히 보시면 예. 이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어떠냐면 나이아가라를 나야가라 외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저리 가라 폭포. 이게 기창 폭포 맞죠? 이게 진짜 한국의 나야. 한국의 유일한 폭포에 이게 지금 현재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차서 그러는데 넓이가 폭 넓이가 80m, 물 떨어지는 높이가 3m예요. 자연적인 폭포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연적인 폭포고 폭이 넓고 물 떨어지는 높이가 3m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럼 저 안 들어온 사진 있어요. 그거. 원래 이렇답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데 진짜? 이건 멋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으면 멋있다니까요? 이게 봐요. 요겁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직탕 폭포. 직탕 폭포 여기입니다. petit grand mouchoir il a on ne vit plus because I'm not in not hey I'm Mr. Simple 일바 이 KBS